이게 리모컨이 진짜 신기해요. 보면은 괜찮니? 괜찮나니? 니 괜찮나니? 눈 또 바랐니? 니 왜? 니 정신 차려봐라 지금. 니 이래 잡으시면 안 돼. 아리야 슬픈 노래 틀어줘. 슬픈 음악을 시작할게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열라면 석봉지 바로 보셔달게요. 이 계란, 이 계란 나중에 먹는 게 좋겠지? 야, 어 뜨거. 저 라면 이번에 세 개 끓여서 먹은 거 처음이거든요? 진짜 엄청나. 노른자 휘젓고 싶다. 여긴 약간 노른자 이래 섞인 거, 노른자 흰자 섞인 라면. 이거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앞접시 가져올게요. 어, 잠시만요. 준비. 안 된다. 딱지야 이건 네 먹은 거 아니야. 김치 조심스럽게 싹 얹어서.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? 짠. 김치 모공까지 보일 판이야. 에. 저 며칠 전에 다이어트 내기 했거든요. 다이어트 성공했어요. 그래가지고 살 뺐는데 오늘 95 돌아갈 것 같은데. 어 너무 맛있네 이거. 근데 딱 그 느낀 게 있어요.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을 뺄까, 그냥 먹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는 그냥 편하게 먹으려고요. 이번에는 고추라면. 와. 이제 여기 이거 흰자 노른자 섞인 거. 흰자 노른자 섞인 라면. 어, 더 뜨거. 라면은 열라면이에요. 와, 탄산수 한잔 합시다. 와, 바꿔 해봤습니다. 저는 이번에 살 뺄 때 있잖아요, 운동보다는 식단을 좀 중요시했어요. 식단을 진짜 그냥 밀가루랑 탄수화물 거의 배제하고 단백질 위주로 먹었습니다. 이게 그냥 이제 인터넷에 파는 그 팩으로 된 닭가슴살 있잖아요, 그런 거 말고 그냥 생 닭가슴살을 사요. 식자재 마트 가면 막 2kg에 5천원 6천원 하는 닭가슴살 있거든요.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식용유 붓고 소금 후추 간 해가지고 그걸 구워 먹었어요. 나도 솔직히 간 안 하고 그냥 삶아서 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500g 정도, 그리고 야채 양배추는 쪄먹고 깻잎이랑 상추 고추 같은 경우는 그냥 싸먹었어요.
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어요? 아, 저 그때 한번 고비 왔어요.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이제 유리랑 삼겹살 구워 먹었거든요. 나는 삼겹살 먹을 때 쌈장이랑 밥을 안 먹었어요. 고기랑 채소 그 정도? 그리고 쌈무! 쌈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, 쌈무. 사실 좀 힘들어가지고 쌈장 한번 찍어 먹었어. 저 라면 혼자서 3개 끓여 먹은 거 처음이거든요? 처음에는 3개 끓여 먹어도 그냥 면만 먹으니까 3개 면만 끓여 먹어도 이제 3개 정도면은 좀 할만할 것 같은데? 싶었는데 3개도 굉장히 많네요? 오, 3개면 배부른데 이거? 그래도 한 풀었다. 이제 한동안 라면 먹을 일 없을 것 같아. 열라면 이전엔 최애라면 뭐였나요? 제가 자취를 시작하고 열라면을 알았거든요? 그 이전에는 그냥 집에 있는 라면 아무거나 먹었어요. 뭔가 딱 이거다 해서 이래 먹은 게 없었어. 풀무원 6칼 맛있어요. 근데 확실히 라면이 그 라면 각각의 맛이 있어. 무파마도 괜찮고 근데 전 계란탕면. 계란탕면 컵라면 그거 장난 아니야. 한 번씩 먹어주면 방금 입에서 뭐 날라간 것 같은데 아닌가? 역시 다 떴나? 아 역시 오늘 이거 라면 국물 안 먹었네? 아 이거 다이어트 할 생각 없었는데 이거 다이어트 됐네 이거. 아우 버섯도 너무 맛있네 이거. 짜잔. 와 빡빡빡 빠이빠이.